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고가활동 1학년 1학기 52쪽부터 55쪽까지 글자를 바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 위, 모음자가 들어가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배, 새, 모래, 개, 그네, 제비, 최고, 열쇠, 참외, 귀, 가위, 바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입니다. 짧게 길게 적습니다. 배자, 비읍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습니다. 2번, 4번 방에 길게, 짧게, 좀더 길게. 셋자는 시옷이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짧게, 좀더 길게 애를 적습니다. 미음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적습니다. 렛자리를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끝이 올라갑니다. 짧게, 좀더 길게. 다음은 L을 적어 보겠습니다. 짧게, 좀더 길게. L을 적고, 기역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 2번, 4번에 짧게, 좀더 길게. 새로 획을 긋습니다. 1번, 2번에서 4번 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옵니다. 3, 4번에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넷자니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짧게, 길게 새로 획을 긋습니다.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2번, 4번에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비읍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외 모음자를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치읓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끝을 약간 4번 쪽으로 올립니다. 2번, 4번에 길게 꽃자 기역 1번, 2번에서 중심에서 지나서 4번 쪽으로 비스듬히 내리고 길게 그어줍니다. 최고 2형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2번에 열을 적고 리을은 4번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시옷이 1번 모서리에 들어가겠네요. 끝을 약간 위로 올리고 2번, 4번에 길게 적습니다. 치읓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미음을 4번에 적습니다. 2형은 1번 모서리에 동그랗게 적고요. 오를 끝을 약간 4번 쪽으로 올려 적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그다음 귀 적어 볼게요. 기역은 1번 중심선 위에서 기역을 적습니다. 약간 올리고 비춰내리고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기역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2형은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적고 약간 올립니다. 비춰내리고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2번
1분 3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2분 4분의 길게 세로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2항을 접고 끝을 약간 올리고 3번 쪽에서 삐쳐내립니다. 2분 4분의 길게 세로 긋습니다. 바위.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자를 적을 때는 비읍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이 선을 비읍이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받침이었기 때문에 2번, 4번에 길게 모음자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셋자도 시옷이 반반 들어가고요. 받침이었기 때문에 이 세로 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못자는 미음의 이 끝부분이 이 중심선에 닿도록 적습니다. 못자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렛자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 약간 넓게 적고요. 이 부분은 리을의 끝이 에에 붙도록 적습니다. 받침이었기 때문에 세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개자에 있어서 기역은 1번, 3번 반반 들어가고 이 선을 기역이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점점 시작점을 올려 적습니다. 2번, 4번에 에나 에가 올 경우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그 다음 그자 이 부분 약간 비스듬히 내리고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넷자 이 부분 끝을 약간 올려 적습니다.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고요. 지읒이 반반, 1분 3분의 반반 들어가도록 적고 이런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도록 합니다. 비자는 비읍이 반반 들어가고 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너비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최 적을 때이 부분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비스듬히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열자 이 간격을 리얼의 간격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리얼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쉐자 이 부분 붙어야 되겠습니다. 참자에서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미음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귀, 이 부분 비스듬히 내리고 이 부분도 비스듬히 삐쳐 내립니다. 이 부분은 약간 올려 적습니다. 가위 할때 기역 반반 들어가고요. 이 선을 기역이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너비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고, 이응을 적을 때는 항상 동그랗게 적으면 더머지 글자가 됩니다. 약간 삐쳐 올리고 삐쳐 내리고. 바위의 비읍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이너비 비슷하게 적습니다. 윗자에서도 이너비 비슷하게 적고요. 이번 쪽으로 빛을 올리고 비스듬하게 빛을 올리고 빛을 내리고 그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Thank you.